자, 아줌님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어 간장 국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오늘 연어 간장 국수 하기 전에 양념장을 살짝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 양념장은 되게 쉬워요. 간장, 물, 고추냉이, 레몬, 끝. 요거 딱네 개만 넣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간장 붓고 고추냉이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고요. 너무 이대로 하면은 비볐을 때좀 짜가울 수 있으니까 물로 살짝 조절을 해주고요. 상큼하게 레몬즙. 자, 됐다. 연어 간장 국수 양념장 끝. 참 쉽죠? 오, 이 정도면 합격. 자, 이거는 연어 간장 국수니까 면을 요 연어를 길게 뽑았어요. 코스트코에는 연어를 제가 길게 썰은 거고요. 여기다가 넣고 비빌게요. 보시면 면발이 일단 면이 맛있나 없나 한번 먹어볼게요. 오! 면발 좋아. 간장을 적당량 좀더 얇게 했으면은 진짜 면 같았을 텐데 이게 제일 최고의 노력이에요. 아, 회카를 하나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양파. 양파는 이런 식으로 좀 얇게 채쳤어요. 양파 넣고 이제 비비면 됩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된다. 양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조금 더 넣어야 되나? 이제 대충 다 비볐고요. 그릇에다가 덜게요. 아, 너무 기대된다. 아,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녹색깔 포인트를 짠 내려줄 거예요. 새싹. 고기 주물럭 같은데. 그러게. 이거 고기 주물럭 양념장 한 다음에 그 먹기 전에 아, 비주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새싹 올릴게요. 자, 됐다. 너무 많나? 이러면 이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아, 머릿속에 있던 그 비주얼이랑 다른데. 아, 그릇이 안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예뻐, 예뻐. 오, 님들 됐어요. 자, 잘 보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여기에 고추냉이가 중간중간 콕콕콕 박혀 있어요. 녹색으로 고추냉이 콕콕콕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연어로 만드는 요리 1탄 연어 뭉튀기여서 2탄 연어 간장국수 이거 식당에서 내셔도 진짜 인기 짱일 것 같아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요거 메뉴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연어 전문 식당들 되게 많잖아요. 님들, 요거는 조금 얇죠? 진짜 맛은 똑같은 연어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불어먹는 거는 저만의 신성한 음식을 먹을 때만 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 그리고 연어는 코스트코에서 사서 이게 3만 몇천 원이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와, 이거 제가 살다 살다 먹은 연어 중에 이렇게 식감 독특하고 맛있는 거 처음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번 파스타처럼 먹어볼게요. 신메뉴 출시하면은 특이해서 사 먹을 것 같긴 해요. 연어랑 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식당에 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갖고. 같이 먹을 국물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다음 연어 시리즈는 국물이 있는 저 연어 시리즈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요. 1탄은 연어 뭉티기, 2탄은 연어 간장국수, 3탄은 자, 저는 칼국수 먹을 때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끄트머리에 막 뭉탱이 꼭 수제비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손칼국수 먹을 때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물리지가 않는 게 여기 양념장에 일단 고추냉이 와사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양파도 넣어갖고 연어의 느끼한 맛을 딱잘 잡아줘요. 여기다가 뭐 케이퍼도 넣고 싶었고 홀스레디쉬도 넣을까 했는데 그러면은 맛이 너무 산으로 갈까봐. 아이고, 진짜 식당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이겠는데요. 어우, 그냥 깔끔하게. 비파이 레전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츠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더라고요.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디건이나 혹은 난방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다니세요. 연어는 직접 썰었어요. 써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연어 3탄 빨리 보고 싶, 빨리 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연어로 만든 요리 두 번째, 오늘도 대성공입니다. 자, 다음 3탄을 기대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영님, 안녕! 수박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수박님 구독 감사합니다.